우리 이웃의 따뜻한 삶과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겠습니다. 울산 인물사전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울산 인물사전인데요. 이 코너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아는 내 옆에 그분은 어떻게 사전에 등재해볼까요? 그리고 나는 울산 인물사전에 어떻게 등재하고 싶으세요? 울산 시민이 참여하고 스튜디오 104의 리포터 정다혜가 만나서 만드는 코너 울산 인물사전은 그런 코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웃의 모습이 울산 인물사전에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그럼 어떤 울산의 인물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인물을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소통, 도전, 엔잡러입니다. 한가람 강사, 한가람 대표, 한가람 기획자 만나보시죠. 웹툰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웹툰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생각했던 업사이클릭 브랜드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울산에 살다 보니까 울산의 매력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의 매력을 찾아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로컬 투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학원 강의가 웹툰 강의가 매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떤 문화 계획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강의가 학원 강의도 있지만 학교 수업을 조금 나가고 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거의 풀 수업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화, 수, 목 이렇게 시간이 좀 자유롭고 그때 사업이나 로컬 투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유동적인데 어떤 문화계획 현장에 나가서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수업도 계속 1년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 프로그램 수업에 강의를 요청받게 되면은 주말에도 수업을 나가기도 해요. 이분 잠은 주무시나요?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네요. 딱 집으셨어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오늘 키워드 중에 엔잡러가 있었잖아요. 최근 만들어진 신조어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현재의 가람 씨는 강사, 대표, 기획자 요걸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처음 시작해서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가람 씨는 후배 양성, 인재 양성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만화가가 꿈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화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알바처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 강의할 때는 엄청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누굴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네. 막상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림을 그린 걸 보니까 그 와중에도 이 부분은 내가 바로 잡아줄 수 있겠다.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발견했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이건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니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들을 먼저 가르치게 됐는데 후배들이잖아요. 이제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 강의 생활이. 네, 가람 씨가 이 강의 생활 처음 할 때 면접 볼 당시에 원장님이 가람 씨에게 지금 내 통장에 딱 5만 원 있는데 절대 월급은 미루지 않을 테니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려요. 이 모습에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시작한 강의 생활이 어느덧 15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직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면 한 가지 일은 그만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일만에 다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이 가람 씨가 긍정적이고 밝았는데요.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자존감이 좀 낮은 느낌이고 네, 그 소심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같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같이 배우는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직업이 늘어날까요? 네. 네, 같이 들어보시죠.
한 가지만 못하는 성격입니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쯤에 디자인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2012년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걸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서 하게 되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무자본 창업을 저는 벌써 11년 전에 생각을 했답니다. 사용되지 않는 원 단들을 골라서 생활 한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생활 한복을 만들 때 한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한복이라는 게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최초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자투리가 생겼는데 그걸 버리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투리도 안 버리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패션 소품이 뭘까 귀걸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귀걸이까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제가 네.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희 1041 그리고 네. 인물사전에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 자주 들으셨죠? 네, 그런데 들어는 봤습니다만 울산 최초로 업사이클을 창업하신 분이 한가람 대표라고 하십니다. 아니, 제가 이걸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89년생이신데요. 네, 네. 2012년에 처음 알게 돼서 처음 창업을 하신 게 관련 창업을 하신 게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관련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딱 증거까지 딱 받아왔으니까 확실하다고 하세요. 네. 아니, 저희 뭐 리포터 하시는 수사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업사이클링 창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 컷을 가져왔는데요. 이 네.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사업 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업 전에 미술학원 원장이라는 경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 번에 폐업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창업을 했었지만 코로나와 함께 폐업을 했었다는 점 그래서 재창업을 다시 했다는 점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모든 내용까지 꼼꼼하게 네. 울산 인물사전 아무나 못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 다들 나올 수는 있지만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다 기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어렵겠네요. 네.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면 하지만 다 모든 내용은 기록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울산 인물사전 네.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또 정다혜 리포터가 꼼꼼하게 체크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이 하고제비 한가람 씨가 또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야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했는데 어쩌면 이 문화기획이라는 일이 그 속에 다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있고 소통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예술이라는 분야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내가 관심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는 축제로 엮어낼 수 있는 게 문화기획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아 문화기획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은연중에 정보가 심겨져 있지만 정확하게 이 문화기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문화기획단에 신청을 하고 문화 양성 과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좀 전문적으로 배웠고 그거를 처음으로 녹여낸 저의 문화기획 콘텐츠가 이제 성남동 로컬 콘텐츠가 된 거죠. 지금 방금 끝부분에 성남동 로컬 콘텐츠라고 나오는데 이게 네. 뭐죠? 이거는 이제 문화계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 코로나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잠시 그 관심을 주춤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이제 그 문화 기획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람님만의 가람 씨만의 그 문화 기획을 만들어낸 가람 씨가 만들어낸 문화 기획이 성남동 로컬 콘텐츠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관심사가 많고 울산에 대한 애정도 담겨 있는데 이쯤 되면 또 다음 관심사가 궁금해져요. 네 이번에는 관심사 어떤 관심사일까 제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인가요? 정말인가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이번에 답변은 청취자분들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최종의 마지막이 맞을 거예요, 아마. 현재로서는. 사실 울산에는 애니원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문 인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울산시에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를 보면 함께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실컷 인재들을 다 길러놓고는 다 다른 도시로 유출되거든요. 사실 울산에 청년들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희 후배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냥 제가 적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울산 토박이면서 애니원고 졸업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연결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의 특장점을 울산시나 기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해봤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연계점을 찾아서 지역의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미디어 콘텐츠 회사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간의 관심이나 도전이 이런 목표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람직게 우리 울산 시민, 울산 인물사전에는 어떻게 기재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네. 한가람 씨를 울산 전문 도전 수집 엔잠러라고 기재해 놓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울산 전문 도전 수집 엔잠러 한가람 네. 씨 만나봤는데, 우리 정다희 리포터 오늘 첫 시간 네. 아주 또 훌륭한 인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국 올 때 택시 타고 오셨나 봐요. 네. 저희 0713님이 네. 다혜 씨 태워줬던 택시기사인데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 아는 척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친절한 척, 예쁜 척을 좀 했습니다. 택시에서는. 네. 네. 우리 0713님도 참 다정한 분이신데 다혜 씨 만나서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